안녕하세요. 저는 곧다 마케팅실에서 일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다 마케팅실에서 일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제가 코가 조금 낮아가지고 그게 요즘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옆모습 사진을 절대 안 찍거든요. 이렇게 굴곡이 얼굴에 없다 보니까 너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는 렌즈 바로 빼고 안경을 쓰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불편한 게 운동을 제가 하는데 런닝머신을 뛰면 안경이 막 진짜 이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안경 쓸 때가 진짜 많이 불편해요. 제가 굿닥에서 시술도 되게 많이 찾아봤고 코 수술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뭐였냐면 저처럼 완전히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높지도 않은 코에 시술을 하면 되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코가 되지 않을까도 있고 그리고 나는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출근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실 시술이 이제 하이코라는 거는 실을 이제 녹는 실을 이제 코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콧대 위주로 이제 시술을 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끝에다가 이제 살짝 바늘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실을 한 뭐 네 가닥 정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오늘은 약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코가 좀 평소보다 좀 날카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필러라는 게 딱딱한 물질이 아니고 젤리 같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좀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이 이제 날 거니까 직후에 약간 높은 느낌이 들어도 너무 걱정하실 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좀 자연스러운 며칠이 지나면 딱 자리가 잡힌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 1, 2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너무 긴장되는데 여러분 제가 회사 돈으로 받는 거니까 잘 받고 올게요. 응원해주세요. 지금 시술을 끝내고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바늘 자국에 상처 테이프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지금 붓기도 없고 멍도 없어서 지금 되게 자연스럽고요. 오늘은 3일차고요. 지금은 저녁 퇴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두개 정보를 먹으러 왔고요. 친구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다닙니다. 나 할래. 5일차고요. 나가려고 화장을 했는데 어제 여기 코끝에 붙어있는 상처 밴드를 뗐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컨실러로 가렸을 때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화장으로 안 가려지면 어떨까 어쩌나 했는데 화장으로도 너무 잘 가려져가지고 네, 상처도 빨리 잘 아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코랑 콧대에 필러 넣는 코필러 시술 받았습니다. 한 번도 여기 누가 주사를 맞아봤겠어요. 여기 맞으니까 진짜 약간 누가 꼬집은 것처럼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더라고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진짜 안 아팠어요. 그 주사 맞는 그러니까 엉덩이나 팔에 딱 주사 맞아서 그 따끔한 정도?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되게 이뻐진 것 같은데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편한 점은 못 느껴요. 씻는 것도 다 가능하고 화장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 그냥 심하게 건드리거나 충격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시술 받고 나서 셀카를 진짜 많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전 인터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옆모습 사진을 진짜 안 찍었거든요. 근데 찍은 사진을 보니까 다 이렇게 옆모습이더라고요. 콧대가 쓰다 보니까 옆모습 라인이 진짜 이뻐져가지고 이제는 정면 사진보다는 옆모습 셀카를 진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저는 하이코 시술에 진짜 200%, 300% 만족을 하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쁘게 되니까 하이코나 코필러 고민하신 분들한테 진짜 받아봐라. 너 절대 후회 안 할 거다. 그래서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 저는 다음에 또 받으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받을 것 같아요.